안녕하세요. 블루스텔라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은 몬스테라 알보 보르시지아나 바리에가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알보를 제가 초록잎으로 만들어버린 기막힌 실수담도 고백해 볼 거고요. 왜 초록잎이 되었고 그 초록잎이 어떻게 다시 흰 지분을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분갈이 영상도 들어있거든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에 이 판장을 달고 있는 삽수묘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5개월 동안 잎 7장을 내더라고요. 정말 탄력을 받아 쑥쑥 자라고 있었는데 제가 두 달 전에 실수를 한번 해버리는 바람에 윗부분 3장은 계속 초록잎을 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질소 함량이 많은 액비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적으로 관엽식물한테 주는 액비는 질소 함량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딱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계속 초록잎을 발현하고 있어요. 이 초록잎을 발현하기 때문에 빨리 분갈이가 시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흙을 다 털어내서 새로운 흙으로 액비 성분을 다 씻어내려고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식물에는 질소 함량이 들어있는 비료 성분을 주면 정말 잘 자라지만 알보 같은 무늬종에는 질소 함량이 굉장히 낮은 비료를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질소 함량이 높으면 엽록소 생성은 굉장히 활성화하기 때문에 더 초록이 진해지고 또 굉장히 초록이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무늬종은 흰 지분이 좀 있어줘야 되는 식물이기 때문에 질소 함량이 낮은 비료를 찾아서 시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관역식물과 무늬종 식물 그리고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는 식물 또 열매를 따기 위해서 키우는 식물들은 비료를 제각각 달리해서 키워야 더 잘 클 수 있답니다. 저는 분갈이 하는 김에 큰 화분으로 한번 분갈이를 시도해 보았어요. 뿌리의 발달이 왕성해지면 성장이 가속화되는 식물이 몬스테라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화분으로 물받침이 좋은 분갈이 흙을 이용해서 분갈이를 한번 시도를 해 보았어요. 실내에서 키우실 때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면 화분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 그냥 작은 화분에 키우면 몬스테라가 아주 거대하게 자라지는 않아요. 몬스테라는 해가 들지 않는 밝은 장소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식물이에요. 하지만 성장세가 느리기 때문에 잎을 크게 키우거나 잎장수를 많이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유리창을 투과된 반 직사광선이 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키우면 몬스테라는 정말 잘 자랄 수 있고요. 이런 알보 같은 경우는 햇빛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공중습도가 60% 정도는 돼야 잎이 타들어가지 않거든요. 하얀 지분 부분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타들어가는 이유가 습도와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지를 시켜서 잘 키우시면 되고요. 관수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몬스테라 뿌리를 보면 우동뿌리처럼 몬스테라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뿌리 자체에 수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하게 키우면은 용존 산소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금방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흙과 파보았을 때 속흙 한 2-3cm 정도 아니면 더 깊이까지 말랐을 때 그때 관수해 주시면 되고요. 알보 몬스테라를 키우시는 분들은 비료를 줄 때 질소 함량이 낮은 비료를 사용하셔야 저처럼 실수 없이 키우실 수 있고요. 뿌리가 꼭 마른 상태에서 관수를 해줘야 뿌리가 더 건강해지거든요. 계속 축축한 흙 속에 뿌리가 들어가 있으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알보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수는 꼭 건조해진 다음에 관수를 해주시고 습도와 햇빛도 많이 주시면 알보가 정말 잘 자랄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